모두들 터라입니다. 한국 만화가협회 소식입니다. 네. 한국 만화가협회 뉴스를 제가 거의 안 가져왔었는데 포스트 코로나 첫 이사회가 선출이 됐습니다. 드디어. 네. 얼마 전에 총회를 했죠. 네. 저는 이제 만화가협회 웹툰작가협회에서 8년 동안 임기를 갖고 이사 부회장 이렇게 했다가 네. 도망이라고요? 탈출하셨어. 탈출을 이제 쫙 해서 날아갔어. 아니. 졸업, 뭐 제대, 뭐 아 그럼 모든 전역한 군인들은 다 탈출한 겁니까? 나는 난 들어왔으니까 이제 입대하신 거죠. 네네. 난 전역한 거고 8년 동안 열심히 일했다고요. 네네. 아무튼 그렇죠. 그렇고 전 이제 협회에서 나왔고 들어가셨죠. 네. 일단 17일 날 55차예요. 네, 그렇습니다. 정기총회가 열렸고요. 2020년에 당선이 되셨어요, 신리스크장님이. 네네. 근데 코로나였죠. 그렇죠. 당선 되시자마자. 그렇죠. 당선 되시고 아직도 기억나요. 당선되시는 동안 코로나라는 게 이때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당선되시고 제가 인터뷰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서 1년이 지나버렸어. 그러니까. 네. 협회 입장에서 되게 쉽지 않은 기간이었습니다. 네. 일을 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연임에 도전을 하셨습니다. 네. 이제 일단 지난 1년간 많은 사업들을 구상을 했고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걸 벌려놓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하면은 그렇죠. 네. 선생님 어디 가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회장님인데 네. 회장님은 그러면 안 되지. 회장님 어디 가세요 이렇게 되니까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라고 해서 연임 도전을 하셨고 연임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선출직이니까 일단 협회원들의 네. 신리스크 회장님께서는 웹툰 시장에 빠르게 성장한 건 굉장히 고무적이다. 네. 근데 그에 반해 체계를 잡아나갈 시간이 부족했다. 그건 맞아요. 네. 그래서 한국 만화가협회는 웹툰의 시대에 발맞춰서 일하는 협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작가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웹툰 작가협회도 있죠. 그렇죠. 네, 웹툰 작가협회도 연임하셨습니다. 권혁주 작가님. 네, 권혁주 회장님께서 만화가협회와 함께 일하는 협회를 만들고 젊은 작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재밌고 유익한 협회를 만들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네. 바쁘시더라고요. 바쁘시죠. 어떤 걸 할지. 네. 네. 지금 막 구상하고 계신 거 되게 많으신데 제가 이렇게 쿡 찌르면 이거 재밌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이 나오세요. 그냥. 바로 나오죠. 네. 그리고 저한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저 바빠요. 전화를 피하더라. 오래 했잖아요. 어딜 도망가. 오래 했잖아 나도. 하지만 뭔가 도움되겠으면 최대한 뭐 같이 열심히 뭐 하겠습니다. 네. 이번 협회 키워드 중에 제가 꼽아봤어요. 이건 오피셜한 건 아니고 제가 꼽아봤는데 네네. 작가 권리 신장 그리고 지역 다양성 확보 이 두 가지가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사진 분들 역시 부산, 순천, 대전 이 다양한 지역들에서 참여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사업들을 좀 다각화하고 전국적으로 좀 실질적으로 협상력을 가지려면 많은 사람들을 모아야 되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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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젊은 작가분들을 모으기 위해서 일단 포석을 깔아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아무리 웹툰이 어디에서든 연재할 수 있다. 해외에 살아도 연재할 수 있다. 이런 매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는 지역의 웹툰 작가를 위한 어떤 종류의 커뮤니티, 어떤 종류의 어떤 인프라가 없으면 좀 외로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되게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럴 때 각 지역의 웹툰 작가 어떤 커뮤니티 같은 것들에 대한 얘기도 협회에서 관심 갖고 있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도 같이 일하게 될 테니까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욕고 싶죠. 네, 네. 파이팅. 네, 파이팅.